달기로부터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프리티다육에서 온 다육이들 언박싱 합니다. 요번에요. 제가 프리티다육에서 요 레드탑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레드탑이 프리티다육에서 온 레드탑이에요. 너무 예쁘죠? 제가 얘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키워낸 다음부터 이 레드탑에 대한 로망이 생긴 거예요. 너무 예쁘잖아요. 얘 분갈이 하기가 싫어요. 얘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달달달달 묵어져가지고 색감이 이렇게 예쁘거든요. 그 분갈이 화분이 얘는 사실은 얘 몸체에 비해서 화분이 조금 크거든요. 근데도 얘는 제가 분갈이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다 주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구도 얘는 달달 묵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이웃님의 경험,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다육이를 다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레드탑이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실제로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지 않으면 아 얘가 진짜 예쁘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그런 리스트에 순위를 딱 넣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그 예쁜 다육이를 봤을 때 내 이웃의 다육이가 얼마나 예쁜지 알았을 때 그 다육이를 리스트에 이렇게 넣거든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진짜 저는 얘는 저는 그 블루에프를 좀 닮았다고 생각해요. 블루에프랑 나나우꾸미니 혹은 데일리데일 요런 아가를 조금 닮았거든요. 그래서 자, 요 얘기가 저 얘기처럼 생길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네, 저렇게 될 거예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녀석은 고민 없이 3만원짜리 대품도 있었어요. 요거는 지금 16,000원짜리거든요. 3만원짜리 대품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 요거. 그 다음에 요, 얘 이름이 파피스 로즈. 얘가 진짜 못난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었는데 아 얘 여름에 좀 힘들더라고요. 얘가 근데 사장님께서 제가 얘를 계속 보고 다녔는데 얘가 예뻐졌어. 달라졌어. 그래서 아 너가 좀 예뻐지고 있고 네가 지금 쌩얼이 터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서야 제 눈에 띄어가지고 여기서 철화 이거 2만원인데 쌩얼 막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 선택했고요. 요 녀석을 식재를 좀 해주려고 해요. 자, 어쨌건 요거 파피스 로즈는 2만원이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사장님 댁에 휴멜리스를 2만원짜리를 분갈이 하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나 왜 이렇게 분갈이 잘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를 더 하고 싶었는데, 아, 그거는 조금 오바고, 그래서 만원짜리가 딱 좋았어요. 만원짜리 사이즈 휴멜리스 군생이 이렇게 프리티다육에 왔고요. 그리고 이 덴트라잼도 제가 계속 보고 다녔는데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덴트라잼 제가 왜 이거 품어왔냐면 이 화분 있죠. 이 화분에다가 제가 나나우꾸미니 12,000원짜리 이 이쁜 거 제가 심어 갖고 왔는데 어떡하지? 자 여기에다가 짝꿍으로 심어줄 거예요. 짝꿍으로 해서 나란히 이 화분이 똑같은 화분끼리 나란히 놔야 되기 때문에 짝꿍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나란히 여기다가 얘는 목대가 빨리 아니야 얘 많이 나오진 않을 거야. 요거 여기다가 식재를 해서 키워보려고 합니다.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그리고 어머 어떡해 요 스프링타임은 앞만 봐도 신동 같은데 스프링타임 사장님도 야 이거 신동 같지 않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건 스프링타임 이거 5,000원씩인데 이거 두 포트 합식 여러분들 봄이잖아요. 봄 꽃을 봐야죠. 다육맘들은요 시즌이 좀 빨리 갑니다. 뭐 벌써 봄이야. 자, 봄이에요 봄. 자 시즌을 우리는 앞서가죠. 자, 신동 꽃 봐야 됩니다. 모건부티도 여러분들 꼭 이제 품어갖고 모건부티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저 이거 히아로비 처음 봤어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색감. 왜 이렇게 예쁜 거야? 네, 제 녀석. 자, 이렇게.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분갈이를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급해갖고 분갈이를, 자, 할 것이 온데 어떤 것을 할 거냐? 이 파피스 로즈. 야, 파피스 로즈가 여기에서 사장님께서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흙이 굳지 않았어. 그리고 얼굴이 이 파피스 로즈가 지금 새빨갛잖아요. 새빨가니까
제가 흰색 설 화분, 원래 소라 롱분 스타일 화분에다가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은 못하고 그냥 아 키핑장에 설 화분이 아마 있을 거야 하고선 제가 그냥 왔거든요. 근데 없네. 아 마른 잎을 지금 정성실에 떼지는 않을게요. 얘는 분갈이가 먼저. 분갈이를 먼저 하고 마른 잎은 나중에 띄는 선 분갈이 후 마른 잎. 요 빵빵이 스타일에다가 식재를 이렇게 해서 제가 치워볼게요. 빵빵이 스타일.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어머! 사실은 화분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흙이? 여러분도 어떻게, 어머! 이쁜데? 여기? 어떡해? 아니, 얘는 얼굴이 좀 커야 돼요, 근데. 아우, 어떡해. 아우, 진짜 고민되는데, 여기다 넣을게요. 아우 여기가 안정적이긴 한데요. 사실은 이거 말고 2만원짜리 중에서 롱분이 있어요. 요 얘가 진짜 가성비가 좋은 그 사이즈거든요. 그 설화분 사이즈, 설화분 시리즈 중에서. 근데 제가 화분을 분갈이 한 것 중에 그 설화분 그게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나 없네. 그 설화분을 좋아해요. 이게 저는 물약이 좀 많아가지고 물마름이 좀 덜 좋지 않을까? 저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육이들이 굉장히 잘 커요. 굉장히 잘 큽니다. 그래서 아유 괜찮구나. 그래서 색감 그리고 배색 자체가 흰색이다 보니까 어떤 다육이를 식재를 해놔도 다육이가 돋보인다고 하는 그런 까만 풀분만 아니면 다 예뻐 진짜. 얘도 그렇게 찌글찌글 못 나가지고 안나 보였었는데. 그리고 이거 분갈이 하고 나서 저 얘 물 좀 줄 거거든요. 저면을 살짝, 제가 저면통을 만들었어요. 갖고 살짝 그러니까는 밑에 저면 물 높이를 낮추면 마사 있는 데만 살짝 젖어요. 밑에 배수층만. 그러니까는 그 정도만 딱 하고 얘 진짜 봄 돼갖고 이쁘게 그냥 확 폈으면 좋겠다. 제가 이 퍼피스 로즈가 한동안 진짜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여러 개를 도전을 했는데요. 저 다 실패했어요. 딱 하나 대품, 완전 대품만 살아있고 다 실패하고 이제 여름에 진짜 세상 못 나졌는데 사장님 거는 여름 내내 얘가 같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괜찮아. 얘는 너는 괜찮다. 응? 덥고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올라 이뻐졌네. 이뻐졌다. 사실 깨끗한 마사로 마감을 하는 게 더 좋은데. 있으니까 써야죠. 아, 얘 배수층으로 쓸까? 제가 마사가 없어요. 마감 마사가. 마감 마사가 없어서. 아, 이쁘다. 파피스 로즈. 와, 여기서 상공에서 보이는 애들만 몇 개 마른 잎을 좀 떼볼게요. 아니, 이게 얘네가 그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쌩얼이 터지면서 분리가 지금 목대 가지가 분리가 되느라고 너무 여리여리 얇아가지고 아 어떻게 생각 너무 여리여리 얇아서 그래서 하다가 가지가 분리될까봐 제가 그냥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마른 잎은 여러분들 이렇게 목대 있는 애들은 나중에 또 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젖듣지 않으셔도 될 듯. 자 이렇게 파피스 로즈 요 녀석 분갈이 하나 뚝딱 했고요. 자 다음에 하나 더 할 겁니다. 어떤 거 할 거냐면 덴트라잼. 요 덴트라잼은
사실 제가 덴테라 잼을 잘 못 키워요. 아, 말하고 나니까 왠지 고해성사를 한 것 같은. 아, 저 왜 잘 안 되죠? 덴테라 잼? 자, 보면 얘 이제 흙을 이렇게 빼내 보면 얘 뭐 남습니까? 사각. 7.5풀분 형태 남죠. 7.5풀분을 이렇게 이 큰 사이즈로 분갈이 하는 거예요. 7.5풀분이었을 때 가격대가 이 가격이 아니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분갈이할 때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요. 흙 안 털고 농장에서는. 사이즈 그냥 업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화분에 꽉 찬 애들은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는 거예요. 한번 화분갈이를 딱 하면은 흙값, 재료, 흙값, 그 다음에 재료, 화분 재료값, 인건비,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가격대가 두 배로 올라가요, 두 배로.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그런 작업들을 하기 전에 다육이를 이렇게 싹 이제 매입을 딱 해갖고 오셔갖고 소개 딱 해드릴 때, 그때 여러분들 진짜 가성비 최고로 좋은 거를 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제비 농장에서도 뭐 안 팔리고 끝까지 안 팔리니까 화분을 업시켜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는 하겠지만은 뭐 어떻게 업시키면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안 하고 끝까지 그냥 냅두는 농장도 있어요. 그냥 인건비 올라가서 그거 하고 또 단가 올라가갖고 잘 안 팔리느니 그냥 안 한다 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붙이는 데도 있어요. 아, 떨어졌다. 하나. 덴테라 잼 제가 어떤 분갈이 하려고 했냐면 저 소라분 요거 18,000원짜리 소라분이에요. 그러니까 소라분 단지가 2만원이어서 이 소라 단지가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 사이즈인지 여러분들 눈치를 그냥 훅 채셨으면 좋겠다. 여기에다 덴테라 잼 여기에다가 훅 이렇게. 그리고 얘는 베란다로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약간 좀 뿌리가 보이나? 약간 조금 약간 불안하나? 뭐 어때요? 한번 해보면 되지. 맨날 똑같은 스타일로 뭐 식재하라는 법 있으니까 다른 스타일로도 해보면 되죠. 이렇게 하고 숯불 배수층을 살짝 하고 덴테라 잼은 원래는 테트라 잼이라고 원래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근데 테트라 잼 발음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농장 사장님들이 덴테라 잼 이렇게 유통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화연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그 이제 인터뷰를 할 때 혹시 유통명에 대해서 유통명이 덴테라 잼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다른 다육들 그 다음에 또 카카오 팁스 이제 요런 애들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했더니 알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유통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알고 있대요. 와, 그리고 초코 팁스였어요. 원래는 카카오 팁스가 왜 초코 팁스였냐면 카카오 팁스라고 하는 이름을 못 쓰게 했었대요. 왜? 카카오 나무가 있어서. 아, 너무 웃기죠. 아니, 종이 다른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 그래도 안 된다 그래갖고 처음에 그 이름을 못 썼다고 하더라고요. 종자원에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카카오 팁스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초코 팁스라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다시 카카오 팁스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덴테라 잼도 이재용 그 연구사님 농업사님이라고 하나 그 직책계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호칭이 다르던데 어떡하지 벌써 잊어버렸네. 그래서 그분께서 예, 주도하에 개발하신 거예요. 그분이 뭐부터 시작했냐면 아이씨 그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크림티도 그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분 주도하에. 덴테라 잼 보면은
시켜서 테트라잼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잼이라고 하는 거 이제 생장점 주변이 보석처럼 예뻐진다 그래서 잼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그다음에 테트라라고 하는 거는 얘네가 분질을 좀 잘해서 보면은 얼굴이 네 개로 잘 쪼개진다. 그러니까 얘는 생장점 분질을 좀 잘하는 그런 타입. 자구를 그러니까 자구가 아니라 분생이 좀 잘 만들어지는 그런 타입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지어줬다 했는데 이 이름의 의미랑 상관없이 자꾸 덴트라잼이라고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잼이라고 하는 보석을 의미하는 그 뜻은 계속 바꿔가고 있습니다. 아이쿠 예뻐라. 텐트라 잼 파피스 로즈를 뚝딱 분갈이 했습니다. 텐트라 잼 오늘 분갈이 했다고 써놔야 돼. 안 쓰니까 파피스 로즈는? 파피스 로즈. 파피스 로즈. 야, 이름 안 쓴겨? 어디 갔지? 오메? 오메. 버려버린 거야? 참나. 아이고. 자, 이렇게. 언박싱과 분갈이 한꺼번에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예쁘죠? 녀석들 칙칙 한번 해볼까요? 아, 예쁘다. 베트라짐 예쁘죠? 아, 사랑스러워. 예쁘다. 그래도 레드탑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레드탑도 겁나게 예쁘죠? 레드탑 안 보인다고요? 제 거요. 키우던 거요. 예쁘죠? 아, 진짜 행복합니다. 이번 시간 언박싱과 분갈이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